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 이슈로는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5G 통신 장비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뭐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새롭게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5G 통신 장비주들입니다. 5G 인프라 관련 수주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 삼성전자가 인구 4억 명에 도달하는 인도의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시발로 내년부터 5G에 대한 통신 장비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5G 투자가 23년 동안 될 것인데 애초에 설정되었던 집행 예정 금액의 약 30% 정도만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반대급부로는 앞으로 2년간 그 나머지 70%, 80%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이 2, 3년간 몰려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G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그중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신용의 무선망 최적화 사업부와 스몰셀 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선망 최적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음영 지역을 찾아내고 전파 불량이라든가 품질의 실시간 측정에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연 매출 900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 매년 꾸준히 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캐시카우 사업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스몰셀 사업부가 이제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물에 취약한 5G 특성상 중계기 대비 스몰셀의 구축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향후 23년, 24년에 이러한 것들이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면 스몰셀에 있어서의 가장 선두 탑티어를 이루고 있는 이노바이오리스에게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도 지금 라쿠텐 쪽으로 지금 이노바이오리스가 대규모 수주가 발주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도 일본 향으로도 더 수주가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향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더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22년 4분기 실적이 아마도 올해 중에서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이루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 실적은 쭉 올라가는 업사이드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된다라면 22년 연간 단위로만 스몰셀 매출이 400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회사 전사적으로는 내년에는 매출이 1,500억에 영업이익이 280억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